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처리 기능사 강영입니다. 칩타오 기타 데이터베이스 용어인데요. 여러분, 기타자 들어가서 여러분이 공부를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기타라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듯이 여러분이 중요도에서 앞에 있는 네 챕터보다는 조금 시험적인 출제 비중에서는 떨어지는 챕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다섯 챕터 모두 열심히 해 가셔서 정보처리 기능사 공부하면서 나 데이터베이스는 좀 공부를 잘했다. 또는 여러분, 기능사 보시고 당연히 산업기사도 자격이 되셨을 때 응시를 하시려면 지금 배우는 용어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시험 기간을 준비를 좀 짧게 급하게 정보처리 기능사를 합격을 하셔야 돼서 허둥지둥 공부를 하셔야 된다면 이 챕터 5는 조금 속상하지만 그래도 좀 넘어가도 되는 챕터라고 보시면 돼요. 차라리 챕터 5를 열심히 할 바에는 앞에 있는 챕터 1, 2, 3 해서 4까지 하셔서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돼서 개요, 모델링, SQL, 그리고 정교화까지 마지막에 실행 카탈로그라는 것까지 뷰를 마지막으로 챕터 4 마무리했죠. 자, 그 앞쪽 공부를 좀더 깊이 있게 하시는 게더 확실하게 공부를 해 가시는 거고요. 기타 되어 있는 것은 이 마무리 공부에 혹시라도 난이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오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마무리로 기타 데이터베이스 용어 정리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주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출제 이력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학습 방향 여기서도 보고 넘어갑시다. 자주 출제되지는 않았고요. 데이터베이스 과목의 고급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기능사기 때문에 기본 튼튼히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자, 섹션 1에서 트랜잭션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섹션보다 열심히 공부해 가셔야 돼요. 왜냐? 우리 필기에서도 문제 나왔거든요. 자, 그럼 차례를 보면 우와, 다섯 섹션이나 있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이 중에 정말 나는 이 기타는 너무 어렵다 공부를 해도 그래도 트랜잭션 정도는 꼭 열심히 해 가셔야 돼요. 게다가 보안과 관련된 관점이 조금 더 우리 정보처리 기능사 쪽에서 관심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된 용어도 분명 언젠가는 나옵니다. 가까운 시내에. 자, 그럼 여러분, 저희 이제 섹션 1부터 해가지고 조금 단어 중심으로 수업을 해드릴게요. 이해를 중심으로 한다라기보다는 단어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챕터, 마지막 챕터, 5챕터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필기 때 꼼꼼히 공부한 부분이 트랜잭션이에요. 여러분, 트렌 하면 뭡니까? 트렌, 뭔가 변하는구나. 나의 지금 일정한 상황이 다른 일정한 상황으로 변화의 조짐이 있고, 자, 액션의 잭션입니다. 그렇게 변하는 활동해서 트랜잭션이 합친 거예요. 여러분, 트랜잭션 정확하게 적으시고요. 이잭 같은 거 어휘로 적지 마세요. 자, 트랜잭션 용어도 중요하고요. 트랜잭션의 네 가지 성격 기억나세요? AC, ID 성격이 있죠? 시험장에 ACID라고 적으시면 안 돼요. 간혹 물어보는 우리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ACID라고 적으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트랜잭션 성격의 원자성, 일관성, 정밀성 또는 독립성, 그리고 D 해서 지속성. 이렇게 적으셔야지 ACID라고 적으면 점수 나가지 않습니다. 자, 앞에서 SQL의 제어에서 배웠던 커밋 롤백도 이 섹션의 핵심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트랜잭션 아니면 여러분 이 한글이 자신이 없으면 트랜잭션 경우에는 영어로 손으로 한번 꼭 적어보고 암기하고 가세요. 자,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 수행을 처리를 하죠. 그런 걸 연산이라 그러는데 이런 연산들을 묶습니다. 그런 논리적인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잭션. 논리적인 작업이지 물리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자, 입금, 출금. 자, 은행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은행에서 나 출금을 할래, 입금을 할래, 또는 계좌 이체를 하는 업무가 있죠? 그런 작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속에서, 자, 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를 출금할지 우리가 따져주고, 내 잔액이랑 맞는지 확인하고, 어디로 갈지 따져주죠? 그런 연산들 집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의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죠? 트랜잭션 내의 연산은 한 번에 처리가 되거나 그렇지 못할 땐 취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 번에 완료됐을 때, 완료됐습니다라고 땅땅땅 얘기해줘야 되니까, 무슨 명령이 우리가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될까요? 명령어로 앞에서 배운 commit. 그쵸? 예. 그럼 그렇지 못할 때 모두 취소해야 된다. 그럴 땐 어떤 명령을 SQL적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기재를 해야 되냐고요? 롤백. 취소하여라. 그죠? 부분 수행은 없다. 그래서 여기에 SQL 제어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트랜잭션의 성질 ACID라고 했는데요. A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원자성. 그죠? 네, 그냥 무조건 암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단어를 정확하게 하실 때가 됐습니다. 필기 공부 방법이랑은 분명히 달라요. 자,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화학적인 용어죠. 여러분, 화학적인 개념으로 배우셨죠? 자, 얘도 우리의 연산이 출금하다가 그만두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반드시 모두 수행되거나, 그렇죠? 수행되지 않았을 땐,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 또는 전무해서 all 또는 nothing스럽게 처리해야 되는 게 원자성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일관성. 물말 처리를 하면, 그쵸? 처리 완료 후에 일관되게 그 상태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사용자가 물건을 구매해서 10점 포인트 받기를 적립하기에 약속을 했어요. 그럼 10점, 10점, 10점 모아서 100점이 되면 그 결과 어디에 점수를 조회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본사에서 회원 검색을 해서 포인트 상황을 알거나, 그쵸? 100점이구나. 또는, 내가 산 매장에서 또는 우리 동네에서 검색을 해서 살펴봤을 때 100원이 아니고, 10번 중에 9번만 됐네? 해서 90원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완료 후에는 일관성 있게 자료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게 일관성입니다. 모순성의 반대죠. 자, 경미성에서 나옵니다. 경미, isola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쵸? 독립적이다라는 얘기라고. 또 상통해요. 격리는 약간 좀 강압적이거나 그런 느낌이 있다면 독립적은 좀 긍정적인 느낌이죠. 똑같이 독립성, 격리성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다섯 가지 성질이 아니고. 자, 그러면 영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일관성과 영속성을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어디서나 똑같다, 일관된다랑 내가 그렇게 하기로 한걸쭉 유지해야 된다.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연속성, 지속성. 자, 아까 얘기한 그 100점짜리 적립된 카드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그쵸? 계속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으면 유지되어야 한다가 유지성, 지속성, 연속성이에요. 일관이랑은 다르죠? 자, 트랜잭션의 성격은 꼭 반드시 여러분, ACID 성질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시험지 답에는 꼭 영어로 쓰시거나 이렇게 한글로 명확하게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관련돼서 트랜잭션은 처리 후에 연산이 이루어지는데요. 아까 원자성과 관련된 특징 중에 하나죠. 자, 커밋과 롤백 있습니다. 자, 그럼 리드. A는 A 더하기 10, 10 처리. 그쵸? 그리고 승인 처리하고 포인트 적립을 합니다. 누적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완벽하다라고 해서 정상 종료 커밋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일관성 있게, 지속성 있게 유지합니다. 저? 예. 네. 그럼 롤백은요? 뭔가 내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가 컴퓨터가 꺼졌어요. 그쵸? 그러면 어떡해요?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잘 확인이 안될땐 아예 안한 걸로 해서 작업을 리드. 하기 전으로 돌린다 해서 롤백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상태로 돌리는 걸 롤백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트랜잭션의 상태와 관련된 정보도 공부를 했죠. 자, 상태가 일관되게 트랜스 변하는 거예요.
자, 일단 트랜잭션 잘 실행 중이어야 되고요. 부분 완료 상황, 완료 상황, 실패, 철회 상황인데요.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돼요. 여러분, 트랜잭션이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활동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 명령을 처리를 합니다. 논리 연산들을 묶어놓고 마지막 연산 처리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연산 직후를 부분 완료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분 완료. 그럼 부분 완료된 거지 완벽히 완료 안 됐죠? 그럼 어떻게 완벽 완료가 되죠? commit 해주셔야 돼요. commit, 그렇죠? 네. commit 해주셔야지 완료 상황으로 넘어가고요. 부분 완료는 마지막 연산 끝나자마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반영되기 위해선 commit. 자, 근데 마지막 연산을 하고 나서 기다렸는데 commit을 안 해요. 그럼 어떡해요? 대기를 하다가 이거 이상한데? 라고 해서 실패 상황으로 우리가 상태를 바꿔요. 실패를 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죠? 이전 상황으로 돌려라. 최초의 상황. 롤백. 이 작업을 철회 중이다. 철회한다라고 해서 트랜잭션의 상황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연산 커밋과 롤백 부분을 이 지점에서 수행한다라는 거. 이렇게 연이어서 트랜잭션 공부가 완성이 되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시험에서는 이렇게 본문 정도의 한 10줄짜리 설명이 나오고 여러분한테 박스형이던 설명, 지문형이던 답항, 빈칸에 정답 적으세요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스스로 읽어야 돼요. 제가 읽어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읽으면 자꾸 목소리만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연필 드시고 교재에다가 직접 보시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돼요. 자, 당연히 ACID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 원자성, 경미성. 그렇죠? 이렇게 뭐 정확한 영어 단어 적으실 거면 영어 단어 적으셔도 되지만 명확하게 글씨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섹션 2 회복 기법과 병행제어. 자, 그럼 기타 용어 부분에 회복과 병행제어. 자, 근데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제가 얘기했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고급 기술이에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언어로서는 제어에 속하는 제어 기능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기능 모두 다 DBMS에서 이루어지죠. 자, 회복은 왜 하죠? 뭔가 망가졌으니까, 부정확하니까, 처리가 뭔가 본래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죠. 복구죠? 복귀죠? 병행 제어는 왜 할까요? 자, 용어로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병행이 뭐예요? 같이 혼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 개 동시에 수행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이좋게 정확하게 처리해라 라고 해서 제어를 해줘야 되죠. 그쵸? 예. 자, 회복기법의 종류와 병행제어 그 중에서도 로킹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자, 회복을 리커버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데이터가 손상이 돼요. 그러면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귀. 왜? 이전의 상태가 정상적이니까 그 작업을 회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회복을 위해서는 과거의 기록이 필요하죠. 그걸 로그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로그란 트랜잭션이 처리가 되겠죠? 단계 단계. 자, 그럼 트랜잭션에 수행되는 상황에서 변경되는 데이터의 상황 정보를 기록하고 트랜잭션이 수행되기 이전과 이후 모두 기록해서 그걸 반영해서 파일을 만들어요. 이를 바탕으로 회복을 하는 거죠. 회복 기법은 자 간단하게 봅니다. 즉시 갱신, 지연 갱신, 검사 시점 기법, 그리고 또 하나 페이징 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너무 어려운 용어인데요. 기법의 종류가 중요한 거지 저희 기능사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처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시간 축에서. 자, 트랜잭션 1 수행하고요. 커밋 하고서 여기까지 성공했어요. 그 다음 트랜잭션 2 수행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리두와 언두 처리를 하는데요. 리두는 다시 해라. 커밋이 됐어도 다시 해라. 재수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럼 언두는 뭐예요? 안한 것처럼. 그럼 커밋 이후만 해요. 그죠? 커밋 이후. 원래 정상적으로 잘 수행한 걸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미도와 언도 작업에 대한 정의 그림을 한번 수행 과정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정말 이런저런 위험 요소도 많고 장애 유형이 있겠죠? 크게 트랜잭션, 시스템 장애, 미디어 장애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 된다.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 병행돼요. 병행이 같이 해라는 뜻이죠? 자, 그럼 문제 읽어보세요. 동시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거죠. 하나 하고 나서 하나, 순차적인 수행이 아니고 동시에 같이 수행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이때 병행 실행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실행 시 트랜잭션 간의 경리성, 독립성을 유지하고 경리성, 독립성, 독립성 하니까 좀더 이해 가죠? 자, 트랜잭션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거. 신경 쓰는 작업을 병행 제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로킹 기법이 있어요. 로킹이 뭐예요? 락이죠. 잠가요. 열쇠를 잠그면 못 들어오죠? 그래서 내가 현재 수행하는 트랜잭션이 사용할 때는 다른 트랜잭션 접근 못하게 하는 걸 락킹 또는 로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그냥 용어를 들을 때보다 그래도 한번 읽는, 본문을 읽어보는 게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시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 자, 이제 너무 자세하게 보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로킹은 우리 필기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크게 로킹의 단위를 우리 테이블이나 속성, 튜플 또는 레코드, 데이터베이스로 잡을 수도 있고요. 순서대로 좀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병행 수행성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잡으면 록을 크게 잡으면 하나만 수행하지만 록을 작게 잡으면 동시에 네 개의 정보에 대한 접근, 병행 수행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본문에서 설명으로 하고 있어요. 상황적으로 여러분 이해는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병행 제어를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갱신, 분실, 로스트, 업데이트, 잊어먹는 거예요. 연산의 일부가 손실되는 거고요. 모순성은 정확해야 되는데 다른 거예요. 따로따로 했을 때보다. 그리고 연쇄 묶기. 진짜 나 하나만 틀린 걸 추수하면 되는데 줄줄이 틀렸다라고 하는 이 갱신분실, 모순성, 연쇄복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섹션과 관련된 첫 번째, 두 번째 섹션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설명을 천천히 읽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해하는 것보다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좋기 때문에 꼭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수수. 자, 처음부터 빈칸 못 넣어도 됩니다. 직접 손으로 한번 적고 두번 적고 하셔서 익숙해지시면서 암기하는 거. 이해를 통한 암기도 있고요. 용어가 일단 익숙해져야 암기가 되죠.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갈 겁니다. 섹션 3입니다.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난이도를 봤더니 하네요. 자, 아니 쉬운가? 그래서 난이도가 한가가 아니고요. 시험에 출제 빈도가 많지 않습니다. 자, 공부하는 건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출제 빈도상의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많이 나왔던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몇년 후를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용어 중심으로 공부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능사 친구들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죠? 자, 저희는 시험이 지금 관계 데이터베이스 중심으로 전반적인 시험이 꾸려져 있죠. 표 모양. 근데 실제 이제 실무에서도 그렇고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상용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관점이 중요한 건데요. 그 전에 저희가 객체를 배웠죠, 여러분. 그 객체라는 상황이 객체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객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영어로 entity라고 배웠죠? 그게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뭐예요? 기어, 객체예요. 여러분 친구들 우리 시험 보는데요. 답항 적을 때이 수업 듣고 나서 기억자 적으시면 안 돼요. 자, 객체는 영어로 오브젝트예요. 다르구나. 그렇죠? 그럼 객체는 우리 RDB 릴레이션을 얘기하는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얘는 ODD, 그죠? 오리엔티드 데이터베이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능동적이에요. 얘는 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동적이라고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정보만 얘기하느냐, 속성만 얘기하느냐, 속성과 동작에 대해서 얘기하느냐가 두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차이예요, 여러분. 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존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단순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해요. 그쵸? 근데 우리는 통신도 하고, 멀티미디어 자료도 다 다르고, 복잡해졌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그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데이터베이스. 저는 여기에 5만 적은 거예요. 자, 그래서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뭐예요? 자, 객체를 관리하는 건 DBMS. 자, 여기에서는 ODBMS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최근에 이렇게 새로 등장한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고 그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브젝트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이 엔티티, 객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현실 세계에 있는 자료인데요. 그럼 여기까지. 객체란 유형이나 무형으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하나를 얘기한다. 이런 객체예요. 근데 그걸 추상화해서 서부에 구별되는 개념 단위를 객체지향에서는 객체가 아니고 객체라고 합니다. 자, 추상화는 현실 세계를 간략화하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죠. 고급 단어인 것 같죠? 자, 그럼 객체는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객체이고요. 이 객체의 개념에 뭔가 기능을 포함시켜서 연산까지 포함되면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객체. 자, 그래서 이 객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속성 어트리뷰트 배웠죠? 네, 그거 맞습니다. 속성과 연산의 합이다. 이 연산을 뭐라고 그러냐면 메소드. 여러분 들어보셨죠? 메시지가 아니고 메소드. 그렇죠? 객체는 속성과 연산의 묶음이다라고 합니다. 속성만 있는 건 뭐예요? 객체. 자, 속성, 애트리뷰트 똑같죠? 객체의 특성이나 상태 얘기합니다. 관계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하고요. 메소드 중요합니다. 메소드가 뭔지 먼저 보세요. 메소드는 자, 메시지에 따라 객체가 실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연산을 얘기해요. 그럼 얘네들은 연산해라라고 누가 명령 내줘야죠. 그걸 메시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메시지가 탁 들어오면 객체가 동작하기 시작돼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클래스는 뭔가요?라고 하면요, 클래스가 영어로 반 모임이란 뜻이죠. 그래서 유사한 객체들의 모임을 클래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학생 클래스 하면요, 그 학생 중에 홍일동이도 있고, 최영이도 있고, 강용이도 있고, 자, 여러 가지의 객체가 있죠? 그걸 클래스라고 얘기를 해요. 유사한 객체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에요. 자, 예를 들어 컴퓨터 클래스다. 그러면 컴퓨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제 객체, 데스크탑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걔네들을 묶은 개념. 클래스입니다. 객체들 유사하죠. 컴퓨터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캡슐화는 뭐예요? 뭔가 묶는다란 표현을 많이 했죠. 자, 그거예요. 앞에서 속성과 그걸 처리하는 메소드, 걔네들을 묶는 걸 캡슐화, 계획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모델링하는 작업처럼 여기서도 캡슐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로 묶는데 이 묶는 과정에서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속성이 밖에서 봤을 땐 숨겨져요. 그래서 정보, 은닉, 은폐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부에서 봤을 땐내 자료가 보호돼요. 그래서 객체지향에서는 보안의 관점이 들어간 거예요. 아, 데이터베이스의 보안도 중요하구나. 자, 그러면 좀더 규모가 있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하는 클래스를 어떻게 이렇게 계층적으로 관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나의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확장하여라, 그대로 사용하여라라고 해서 위쪽에 상위, 아래쪽에 하위 클래스가 있으면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한쪽에서부터 받는 상속, 이거 단일 상속이라고 그러고요. 양쪽에서 받는다 그러면 다중 상속. 그렇죠? 부모라고 하기도 하고 자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상하 관계에서 우리가 상속을 통해서 시스템을 크게 확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마지막 용어, 어려운 용어 다형성이 나와요. 폴리모피즘.
자, 그런데 메시지가 메소드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 자, 더해, 그러면 내 상황에 맞게 정수를 더한다든지, 실수를 더한다든지, 문자를 더하는 상황에 맞게 처리. 즉, 동일한 메시지에 대해서 각각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라고 해서 폴리모피즘, 다형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객체지향의 아주 핵심적인 용어를 제가 좀 말을 빠르게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를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저희 시험 문제에서 출제 빈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러분, 객체지향의 개념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건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이 적응하시거나 사회생활 하시거나 시스템을 봤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은 보안. 보안과 관련된 섹션 4. 보안은 IT의 화두이죠, 요즘.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럼 저희 정보처리 기능사에서도 가끔 이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조금 더 이제 미래에는 많이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죠. 자, 보안이라고 하면 철통 경비를 서는 게 아닙니다. 자, 얘는 자료가 위험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자, 정보가 쓸 사람한테 제대로 노출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의 위험이나 손실, 정보의 유출 등 차단하기 위해 통제된 접근, 접근을 아예 안 하면 안 되고요. 관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통제된 접근을 통해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가 아니고요. 정보가 잘 운영되고 변경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불합리한 변경이나 불안정한 변경, 위험한 변경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호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죠? 통신 때문에라도 보안 부분은 우리가 지금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진 않아요. 보안은 기밀성을 유지해야 돼요. 비밀이죠? 자, 무결성, 결점이 없어야 되고요. 가용성, 다양한 접근에 대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목표가 주된 목표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를 보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이 내가 보호하려는 자료를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또는 암호화해서 통신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럼 암호화 기술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시험 문제에 가장 기본적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암호화 관련해서는 내가 보호해야 할 메시지와 정보를 문자, 이상한 문자, 알수 없는 문자, 수치로 변환해서 표현함으로써 정보를 보호한대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원래 정보 데이터를 평문이라고 하고요. 암호화한 걸 암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나중에 이 암호된 거를 평문으로 다시 돌려야 되는 일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암호화 과정, 복호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평문을 암호로 만드는 게 뭐예요? 암호화 단계 과정. 그러면 암호화로 통신이 돼서 도착한 다음에 해석하죠. 그걸 평문으로 만드는데 그걸 복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암호화 기법을 두 가지, 대칭키냐, 비대칭키냐 이렇게 구별을 해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인데요. 자, 대칭. 지금 얘기한 중요한 거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 해독 키. 그렇죠?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냐, 다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대칭이다라는 얘기는 암호키,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와 해석할 때 하는 키가 같아요. 그래서 반을 딱 접었을 때 대칭이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DES 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지 않다라는 거죠? 아, 얘는 키가 서로 달라요. 자, 키가 같을 때는 두개다 노출해도 되죠. 하지만 다를 때에는, 서로 다를 때에는 하나는 노출하고 하나는 공개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대표적인 걸 RS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네.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는 공개할 수 있어서 얘를 공개 키 암호화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쵸? 자, 그럼 얘는요, 비공개. 그쵸? 네. 자, 그러면 여기 테이블에 정리되어 있는 거. 단일키, 공개키, 비밀키. 그쵸? 장단점이 있어요. 자, 저희 대표적인 기법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방법 다양하고 기술도 그때그때 다르지만 권한을 일단, 권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적으로 봤을 땐 DCL과 관련된 그랜트와 리보크 공부하는 수준과
보완하면은 우리 SQL 다음에서 아, 뷰라는 개념을 잡았죠? 네, 뷰를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 정말 기타 용어에서 나와 있는 섹션 5 부분인데요. 개체의 종류를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건데요. 실제 난이도, 출제됐던 이력이 이 뒷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도 조금 올라갔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섹션 5에서 개체의 종류, 엔티티의 종류, 객체가 아니죠. 자, 독립적인 객체가 있고 종속적인 객체가 있다. 서로 관련이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되고, 내가 검색을 하거나 변경할 때, 예, 자율적이다라는 거고요. 내가 종속은 내가 하나를 변경했을 때 따라왔기는 참조관계에 있는 걸 종속 객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개체도 그러면 속성에도 종류가 있겠죠?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속성은 대부분 단위 속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복합 속성은 여러 개의 값이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명하면요, 이름하면요, 성과 이름이죠. 이걸 나눌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눠서 관리하는 걸 복합 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합은 합친 거죠. 예,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를 생년월일로 합치죠. 그러면 결합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개체 종류, 속성 종류, 그러면 관계도 종류가 있겠죠. 중복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중복 관계. 아, 두 테이블에 참조하는 두 가지 속성 이상을 참조할 수 있는 경우, X 테이블에서 Y 테이블을 참조하는 경우, X2가 Y를 참조할 수도 있고, 3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이게 중복관계 있다. 하나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외래키가 두개 이상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즐기는 죄기관계. 관계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두 개간의 관계죠? 그런데 이건 자기 자신, 테이블이 하나인데, 하나끼리 관계를 맺고 있고, 기본키, 외래키가 한 테이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관계 중복과 재기 관계에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네트워크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IT와 관련된 얘기 전반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데이터는 빅데이터라고 들어보셨죠? 아, 내가 처음에 자료 모았을 때보다 조금 더 많은 자료가 모아져 있어야 되죠. 그러면, 아, 공간이 필요한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을 더큰 걸로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보다 더 용량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기존 자료를 유지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을 점진적으로 하는 게좀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분산되어 있다. 자료를 분산해서 저장해 놓고 같이 처리하는 거다. 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고 관리하는 거다. 수평 분산도 있고요. 수직 분산도 있어요. 이러면 효율적이고 유동성도 있고, 그쵸? 시스템 전체가 네,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러면 분산 데이터의 장점은 방금 보듯이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처리가 신속하게 이용이 되고 확장도 용이하고 믿음직스럽고 고장도 잘안 나고요. 하나 고장나도 다른 게 처리하면 되니까 효율성, 융통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통신 상황에서 오류가 증가하거나 구축이 어려워요.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겠죠. 이러한 단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용어 살펴봅니다. 튜닝이에요. 튜닝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성능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잘 유지되는데 재조정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간이든 속도든 서비스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 걸 튜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튜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트랜잭션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일이에요. 고쳤다고 해서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빨라야죠. 그래서 튜닝 쉬운 문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나왔었던 점 이력이 있어요. 자, 클라우드 매트릭스 너무 복잡한데요. 자, 클라우드에 CRUD가 뭔지 알면 매트릭스의 권한에 대한 표현인 거죠. 자, 프로세스가 동시에 여러 개가 돌아가고 여러 개의 정보 XYZ가 공유가 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자원을 나눠 갖는가를 표현하는 게 클라우드 매트릭스예요. 자, C는 뭐냐면 크리에이트. 프로세스가 생성하는지, R은 리드하는지, U는 업데이트하는지, D는 딜리트하는지. 그 연산에 대해서 자, 프로세스 1은
X 자원에 대해서는 생성하고 Y 자원에 대해서는 리드하고 Z는 뭐예요? C 그죠? 다시 크리에이트하고 그래서 각각의 권한을 이런 매트리스 상에서 표구조로 구별을 했습니다. 이게 클러드 매트리스예요. 자, 트리거 용어봅니다. 트리거는 참조관계 있는 두 테이블에서 하나의 테이블에 삽입, 삭제, 갱신 등의 연산으로 테이블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일관성 있게 연관된 테이블 계속 트리거 시킵니다. 연관된 데이터 변경이 바로 반영되어야 된다. 얘가 A3면 여기도 A3로 바로 바뀌는 걸 트리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일관성과 무결성 유지를 위해서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 SQL의 성격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앞에 내장이라고 합니다. 내장 안에 있네요. 영어로 embedded라고 합니다. SQL이 단독으로도 쓰이지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C 언어, 자바 이런 언어 상황에서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자료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짠다, 코딩한다,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기 위해선 SQL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제가 방금 얘기한 뭐 자바나 C샵, 뭐 C 언어 같은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으면 그 속에 SQL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삽입된 SQL, 내장 SQL이라고 얘기합니다. 홈페이지를 만드는 기술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모두 내장 SQL을 써요. 문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문법은 읽으셔도 실제 코딩을 하시거나 표현을 보지 않는 이상은 이해가 잘안될것 같아서 제가 일단 화면상에서 잠깐 쉴 테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렇죠? 아, 이것도 약속이 있구나. 그렇죠? Execute SQL로 시작한다. 아, SQL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에서 시작하는구나. 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뭘까요? 스토어드 프로시저란 자주 사용할 SQL 처리를 미리 하나의 작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프로시저라고 얘기를 해요. 저장한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처리하는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명령어들을 묶어 놓은 거죠, SQL. 그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자, 기타 데이터베이스 용어의 웨어하우스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웨어하우스. 그냥 웨어하우스가 아니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죠. 자, 데이터를 우리는 왜 관리를 할까요?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조직을 운영하거나, 그쵸? 회사를 운영할 때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료를 모아놔서 일정량, 대량의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 관리하는데 이걸 아주 큰몸 해가지고 큰 창고에 데이터 모아놨다 해서 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큰 정보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목적이 기업의 의사결정, 어떤 일의 의사결정을 위한 거예요. 그럼 큰 결정, 데이터 웨어하우스고요. 데이터 마트는 웨어하우스보다는 좀더 사용자 관점에서 조금 규모를 작게 한 거예요. 당연히 얘도 경영 활동을 돕기 위한 거죠. 그러면 마이닝이라고 나와 있죠?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기능이에요. 뭔가 처리를 좀 하는 거죠. 직접 데이터가 아니고 유도된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유추하는 걸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 데이터 마이닝 기술과 관련해서 관련된 처리 방법이 나오는데요.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해주는 분석형 애플리케이션 개념이죠. 프로그램 앱 개념은 자,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해서 검색 다수의 테이블을 이용하고 연단이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이 어려워요. 복잡하다. 자, 근데 이제 영어 보세요. 온라인이라고 나와 있죠? 온라인 검색을 지원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도구예요. 온라인을 하는데 뭐예요? 분석을 하죠. 분석 처리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관점에서 분석을 하는 걸 OLAP라고 얘기합니다. 온라인 처리, 즉 분석 처리, A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ODBC는 뭐죠? 오픈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나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쓴다. 그래서 개방형이고요.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자, 인터페이스가 잘안돼 있으면 공유가 잘안 돼요. 그래서 ODBC는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된 데이터를 상호 연관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페이스 규격이에요. 저는 마지막 용어 인덱스예요. 여러분, 크리에이트 인덱스 할때 인덱스 되었죠. 저희가 많은 자료를 빠르게 검색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부여해서 인덱스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자료를 관리를 해요. 저 파일 시스템에서도 들어본 내용인데 인덱스가 있으면 검색이 편리해요. 그죠? 네. 자, 그걸 인덱스고 인덱스를 일련번호라고 얘기를 해요. 인덱스는 고유함을 특징으로 해야 검색이 효율적으로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길고 긴 데이터베이스 다섯 챕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른 과목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그래도 만점, 고득점을 받으셔야 전체적인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요 과목이니까, 자, 꼼꼼히 하시고, 반복 처리하시고, 확실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공부입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